자, 형님들, 좋아요와 댓글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G 인티카입니다. 제가 또 어제는 테캄프레스를 초빌드 공략을 찍었습니다. 오늘은 제 3탄! 테캄 꼬불꼬불랭이,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. 이 맵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는 내기에다가 굉장히 어려운 맵입니다. 그렇죠, 여러분들?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초보분들이 지름길도 굉장히 많고 맵이 굉장히 꼬불꼬불해요. 일단 여러분들께 맵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맵이 굉장히 꼬불꼬불합니다. 이 그냥 맵 자체 광산 꼬불꼬불 다운이에요. 맵 자체가 그냥 꼬불꼬불해요. 그렇죠, 여러분들? 자, 아무튼 이렇게 또 맵이 꼬불꼬불한 맵에서 우리 초보분들께 테카니가 드리는 쉬운 빌드, 쉬운 공략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공방에서도 초딩 소리를 안 들으면서 1등 할수 있는 그런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제가 3탄을 찍으면서는 여러분들께 댓글로 좋아요가 가장 많으신 분께는, 그러니까 테카님 뭐 이러이러한 것좀 영상 찍어서 올려주세요. 그렇게 하시는 분들, 네, 댓글을 보고 제가 좋아요가 가장 많은 맵에 추천을 받은 그 맵으로 제가 초보 빌드 공략을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제 3탄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 초보 빌드를 공략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광산 꼬불꼬불한 초보 빌드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처음에 써요. 그리고 숏 풀하면서 커팅하면서 부설을 채워요. 이렇게. 그런 다음에 이쯤에서 이제 부설 씁니다. 하나 채우고요. 자, 여기서는 계속 이제 U자 구간을 풀드립 하면서 채워주시고, 이제 여기서는 안 찼으니까 숏 풀칠게요. 자, 그리고 여기서도 숏 풀치 주시고 승부를 씁니다. 그래, 쭉 까요. 그리고 부설 써요, 이렇게. 자, 그런 다음에 여기서 벨트를 아웃에서 인으로 이렇게 끌면서 승부를 쓰고 부쉈어요. 자, 그리고 숏 풀을 하면서 이렇게 비계를 채워주시고 나머지 구간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. 그리고 부설 써주시고요. 자, 그리고 미리 부설 썼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하면서 부설 쓸게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딱 뿌리는 해주시고요. 여기서 이제 부설을 또쭉 씁니다. 자, 여기는 숏풀을 치면서 하면은 부설 채우기 좀 쉽겠죠. 자, 안찬 거는 숏을 쳐주시고 커팅 치고 승부를 씁니다. 그럼 부설 차겠죠. 자, 부설 두개 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, 자, 그리고 이건 나머지 부서도 쓰면서 커팅으로 이런 식으로 싹 들어갑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승부를 쓰고 부서 쓸게요. 자, 이렇게 해주시고, 마지막 볼트는 이런 식으로 살포시 아웃에서 인으로 타면서 올인하시면 13초가 나옵니다. 이렇게 달리면 공방에서 충분히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 빌드가 어렵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백하님, 좀더 초보 빌드로 찍어주세요. 라고 하시면 왕초보 빌드로 제가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빈테칸의 3탄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가장 댓글에다가 좋아요가 많은 맵, 테칸님 동방명주 초보 빌드 좀 알려주세요. 맨날 꼴등해서 친구들한테 맨날 카트 초보라면서 욕먹고 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았던 그 댓글의 영상을, 댓글의 그 맵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 우리 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BJ 김태환이었습니다. 안녕! 다음 편에서 뿅!